반갑습니다. 뉴욕캐드리 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포스티유라는 말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당장은 필요 없는 듯하게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사시건 혹은 한국에서 사시건 전 세계에서 사시건 여러 지역에서 사시는 동안에 행정적인 업무를 보셔야 될 경우 국가 공인서 혹은 나에 관련되어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살고 계시는 어느 지역이든지 인정을 받는 서류를 띄고 또 그에 대해서 활용을 하셔야 될 경우에 꼭 필요한 아포스티유. 말은 들어봤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복잡한지 어떤 절차가 있는지 궁금해 하셨을 텐데요.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에게 한국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으시는 방법, 전 세계에서 특히 미국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으시는 방법 여러분들께 아주 간단하게 개념서부터 절차에 대한 내용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한 번쯤은 알고 계셨다가 주변에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주셔야 될 경우가 있다면 또 소개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꼭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화면에서는 이제 travel.state.gov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이 컴퓨터의 상에서 웹사이트 주소를 타이핑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는 화면이고요. 현재 이 화면은 2024년도 4월 12일 날짜에 최신형으로 업데이트 된 화면입니다. 혹시나 이 시간 이후에 한참 이후에 접속을 하시는 분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틀은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현재 보이시는 US Department of State 자 하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다 읽어보시고자 원하시는 분은 원하시는 대로 읽어보시고요. Form DS4194라고 해서 리퀘스트하는 이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지금 보이시는 색깔 보라색과 블루 색깔을 누르시면 됩니다. Form DS의 이 4194 화면을 눌러보시게 되면 PDF 파일로 보이시게 되는데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세 페이지 중에서 간단히 이 화면을 또 보이시는 내용을 어떻게 이용하시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간단합니다. 두 번째 페이지서부터 작성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클리어는 작성을 하시다가 현재 작성이 잘못되셨을 때 변동을 하시면 되고요. Person of Contact Name에서 현재 여러분들의 Last, First Name 그리고 Middle Name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꼭 입력하시면 좋고요. 받으실 수 있는 입력 이메일 주소가 입력이 되셔야 되겠죠. 그리고 date은 monthly, 날짜, 그리고 year의 순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슬래시는 꼭 입력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 다음 줄에서는 이제 셀러폰 전화번호, 스마트폰 전화번호를 대시가 없이 숫자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홈이냐 워크폼이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개인으로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많기 때문에 인디비주얼 체크를 하시고요. 메일링 어드레스를 체크하셔야지만 됩니다. 받으실 수 있는 메일 주소가 되셔야지만 되겠죠. 뭐 대문자 소문자는 사실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CD란과 그 다음에 스테이트란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카운티까지도 입력을 하시면 좋고요. 집코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나중에 아포스티유를 받으시는 방법인데요. 본인의 반송 주소를 입력하셔서 받으실 거냐, UPS나 DHL로 받으실 거냐에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것을 누군가 대행을 해주고 있느냐에 체크를 아닙니다. 대부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NO 하시면 되고요. 있으시면 그 옆에 이제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필요하신 다큐멘트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입력을 하시는 건데요. 오른쪽 란은 입력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Country of Use, 어느 나라에서 사용을 할 것이냐 누르시면 스크롤로 해서 화살표가 보이시게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한국에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다큐멘트 타입은 여러 종류가 필요하신 대로 나와 있습니다. 뭐 Birth Certificate이라든지 Certificate of Licensing이라든지 필요하신 부분을 선택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쭉 보이시면 여러 형태가 나와 있고요. 여기 없으신 게 있으면 이제 Other 하고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 옆
뷔페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다큐먼트의 종이 숫자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지게 됩니다. 한 장을 하실 거냐, 두 장을 하실 거냐에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프로세싱 피는 보이시는 것처럼 한 장과 두 장과 세 장의 가격이 좀 틀립니다. 또 그의 내용이 혹시나 여러 종류의 다큐멘트를 원하시는 경우는 세 번째 장까지 필요에 따라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이브를 누르시면 PDF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파일 이름으로 해서 이 이름을 정해 주셔서 작성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자, 아포스티유에 처음 신청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한국에서 직접 설정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는 방법과 해외에 거주하시면서 본인 인증이 가능하신 경우 해외에서 온라인이나 또 누군가의 대행을 통해서 혹은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포스티유는 기본적으로 이 영사 확인이라는 부분에 이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포스티유는 한 국가가 발행을 한 공문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예전에는 주민등록증본, 초본가, 그런 가족관계 증명서, 혹은 운전면허증, 한국에서 발행을 받으신, 가지고 계셨던 운전면허증을 해외에서 사용하시거나 교환을 해서 현지 국가에서 사용을 하고 싶으실 때 이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합법적이고 국가에서 발행한 것이 맞다라는 것에 대한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 아포스티유를 신청하기 위한 이유는 그 인정받은 서류에 대해서 제출을 하고자 하는 건데 그에 대해서 각 나라마다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겠다, 인정을 하지 않겠다. 그에 대해서 절차가 조금은 다른데요. 대부분의 인정하는 나라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본다면 이쪽은 인정을 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행을 하시는 절차이고요. 이쪽 부분은 인정을 받는 서로 아포스티유에 대해 협약 가입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나라에서 협약 절차에 따라서 아포스티유를 인증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든다면 한국의 기본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미국이라는 나라로 예를 들어서 이에 대해서 아포스티유를 인정받고 싶다 그러면 기본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서 이 한국에서 보통은 이제 기본 증명서 같은 경우는 이제 재외동포청이라고 통합이 되어 있는 기관에서 발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셔서 발행을 하고자 했었던 나라에서 받은 서류를 필요로 하는 나라에다가 제출하는 형식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아포스티유의 협약 가입국은 어디일까요? 뭐 대부분의 나라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들이 해당이 될수 있습니다. 북미 쪽에서는 뭐 미국과 또 캐나다, 푸에르토리코까지 미국령으로 되어 있는 곳에는 해당이 되고요. 남미 쪽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또 많으실 텐데요. 중남미 쪽에서도 웬만한 나라들은 다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아시아에 요즘에 많이들 이동을 하시고 계시는데 아시아 쪽에서도 대부분의 나라들은 서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2024년도 1월 11일 날짜로 협약 기준을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영상을 나중에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에 대해서 또 업데이트 된 내용이 있을 수 있겠죠. 뭐 빠진 나라가 다시 있을 수도 있겠고요. 아포스티유와 영사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공문서라는 게 대충 무엇이냐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으신 공무상의 문서, 혹은 공증을 받으셔야 되는 문서, 혹은 재판을 통해서 받으신 문서들,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뭐, 이혼 확인 같은 것도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등본이나 초본이 해당이 됩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받으시는 곳은 두 군데에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재외동포청이라는 곳에서 받을 수 있고요. 하나는 또 법무부라는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재외동포청이라는 곳이 합병이 되면서 법무부와 재외동포청에서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재외동포청의 통합민원실의 위치와 연락처도 보여드리는데요.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이 화면 말고 직접 보시고 편안하게 하셔야 될 텐데요. 서울 종로구 율곡로에 있습니다. 서울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제외동포청에 또 인천 분소도 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아포스티와 영사 확인은 보통 두 가지 형태로 발행이 됩니다. 스티커형으로 발급이 되는 형태가 있고요. 온라인상으로 보여지는 아포스티의 형태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좀 차이가 다르죠. 모양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영상에서의 보이시는 것은 한글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형태인데요. 이것은 영문이 같이 있는 형태로 보여지는 아포스티오 온라인 영사 확인에 대한 서식입니다. 자,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방법인 경우에는 보통은 인증서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본인 인증, 본인의 이름과 통신사, 핸드폰을 가입하고 있는 통신사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을 하죠. 그래서 인증서를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인증서가 있으신 분들은 인증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을 하시면 간단하고요. 인증서를 가지고 계셨던,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히스토리가 있으시다면 인증서 검증이라는 것을 통해서 두 가지 형태로 온라인에 대해서 e-아포스티오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은 보이시는 것과 같고요. 아포스티오에 대해서 본인의 인증이 끝나게 되면 두 번째로 보이는 것이 본인 확인에 대한 정보 입력입니다.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번호가 있죠. 외국인 등록번호. 요거를 사용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통하셔서 입력하시고 공동인증서를 통하셔서 인증하시고 본인의 정보 입력하시고 가입을 하시면 회원 가입이 된 상태에서 바로 인증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포스티오를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평일 시간으로서 일할 수 있는 비즈니스 아워 9시부터 6시까지 가능하고요. 보통 점심시간은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교대로 하죠. 관공사라든지 은행이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을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아침 9시서부터 보통 발급 신청을 하게 되면 평균 1시간 이내로 기다리는 순서대로 발행은 되겠지만 1시간 이내로 교부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편 접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 레귤러 메일로 보내셔가지고 보내셔서 확인을 받아서 내가 이에 대한 서류 필요한 것을 받으시는 기간이 있는데요.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대체로 처리 기간이 통상 7일에서 10일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제 온라인 발급이겠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발급에 대해서는 이제 무료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본인 인증이라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방문 접수가 가장 확실하고 빠른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온라인 접수. 본인 신청을 하실 때와 대리인이 신청하실 때가 있는데요. 앞뒤면으로 한 장입니다. 아포스티오에 대한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는 문서 정보, 대상 국가, 어디다가 제출할 거냐, 나라가. 그래서 나라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아포스티오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부분의 체크. 그리고 문서는 어떤 종류를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발급 기관, 구청장 보통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신청인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청인의 생년월일, 그리고 신청인의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이 들어갑니다. 대리인이 없기 때문에 대리인이 없는 경우는 이건 작성하실 필요 없고요. 신청하시는 날짜, 신청하시는 사람의 이름, 사인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관계되신 분들의 접수하시는 분들이 작성하시는 날이니까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앞쪽입니다. 다음으로는 뒤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신청하실 때 뒤쪽은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영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어로 읽으시면 됩니다. 전부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해서 동의하느냐 당연히 체크하셔야 되고요. 신청인의 이름과 사인이 들어갑니다. 간단하죠? 자, 다음으로는 대리인이 있으셔서 내가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신 경우에는 대리인의 작성인데요. 신청 문서 정보에 대한 부분은 똑같습니다. 혹은 이제 이것이 개인이 신청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에 대한 부분으로 작성을 하시는 거고요. 신청인이나 위임하는 사람에 대해서 신청 본인자와 대리인의 정보를 두 가지 형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작성 날짜와 신청인의 이름과 사인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아포스티오도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뒤쪽도 있으셔야 되겠죠. 앞쪽이 있었으니까. 뒤쪽에는 동의하는 거에 대한 내용, 이 부분. 그리고 신청인의 이름과 사인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어떠셨습니까? 조금은 클리어해지시는 정보에 대한 개념과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영상이 되셨습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시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언젠가는 필요하실 수 있기 때문에 뉴욕키다리쌤을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많은 정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뉴욕키다리쌤이었습니다.